최근 5년여간 다주택자 1,000명이 보유한 주택은 4만 4천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위 1,000명이 사들인 주택은 총 4만 4천여 채로 매수 금액만 5조 8,8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이는 한 사람이 평균 44채를 구매했다는 의미로 연령별로는 40, 50이 가장 많았고 2030도 161명이나 포함됐습니다. 100채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,859채를 구매했습니다. 매수 금액만 해도 1조 4,645억 원에 이릅니다. 민 의원은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 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